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호박 얻어먹는 걸 가지고 호박죽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죽은 안 하고요. 호박죽 말고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해주시던 그 호박범벅이라는 걸 해볼게요. 죽하고 호박범벅은 다르거든요. 호박범벅은 조금 죽보다 조금 더 이렇게 빡빡하다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있는 호박범벅입니다. 그리고 호박범벅에는요, 콩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낭콩 한 컵을요, 씻어서 찬물입니다. 그냥 보통 수돗물이거든요. 흘려 놓으시는데요, 이렇게 둥둥 뜨는 콩은 버리셔야 됩니다. 가라앉는 콩만 쓸게요. 몇 시간 불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완전히 다 콩이 온 상태가 될 때까지 불리겠습니다. 호박죽을 끓이려면요, 호박을 삶는데 호박 500g에 물 500ml를 먼저 넣고 삶을게요. 삶은 다음에 으깨서요, 호박 범벅을 끓일 겁니다. 그리고 이 강낭콩은요, 저는 아직 덜 불러졌거든요. 이게 완전히 불린 다음에 삶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덜 불러줘도 바쁘시면 이렇게 바로 삶으시면 돼요. 콩이 아주 부드럽게 약간 터지기 직전 있죠? 부드러운 상태. 그까지 드시기 좋은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호박이랑 같이 삶으면 호박은 너무 빨리 익고요, 콩은 좀 덜 익어요. 그래서 콩이랑 호박은 따로 삶는 게 좋습니다. 콩이 끓으면은요, 불을 낮춰갖고 천천히 좀 푹 삶아줄게요. 불리지 않는 콩이라서 오래 끓였거든요. 한참 끓였더니 딱 먹어보면요, 딱 부드럽고 약간 여기 터질랑 말랑 할 정도로 익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 됐고요. 호박도 다 익었거든요. 20분만 끓이면 이렇게 다 부서집니다. 이렇게 이거 감자 으깨는 걸로요,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혹자 이런 걸로도 누르셔도 되고요. 이런 걸로도 대충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호박의 입자가 조금 굵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강낭콩 삶아놓은 거를요, 같이 이렇게 넣습니다. 강낭콩을 따로 푹 삶았기 때문에, 팥도 그래요. 팥도 이렇게 삶아놓으셔도 되고 강낭콩을 넣으셔도 되고, 이게 푹 삶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조금만 더 끓이면 됩니다. 호박범벅에는요, 예전에는 밀가루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넣으시는데 마른 가루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물을 조금 넣어서 촉촉하게 만들어 넣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물을 많이 반죽해서 수제비처럼 하시면 또 안 되거든요. 물을 조금만 넣고 보슬보슬하게 주물러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요, 밀가루 한 컵 정도 넣으실 때는 물을 이렇게 조금만 넣습니다. 한 잔 다 넣지 마시고요. 이게 양이 많으면은 이제 손으로 주무르셔도 되거든요. 양이 적으니까 이제 이렇게 숟가락으로 문지르셔도 됩니다. 수주잔 한 반잔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약간 덩어리지면서 저절로 납작해지면서 이렇게 반죽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많이 할 때는 손으로 버물러 넣거든요. 이렇게 손으로요, 이렇게 양이 많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버무르시면은요, 이렇게 반은 가루고 반은 반죽이 되어 있는 상태, 요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컵 한 컵의 밀가루면 물은 소주잔 한 반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호박 끓고 다 돼가면은요, 이걸 위에다 술술 뿌려가지고 뚜껑 덮어서 이 밀가루를 익혀서 약간 수제비처럼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밀가루 넣기 전에 간을 하셔야 돼요. 소금을 조금 약간 이렇게 이 정도 약간 넣습니다. 여기 설탕만 넣어갖고는 안 되고요, 소금에 간이 조금 돼야 되거든요. 설탕을 넣어주시는데요, 저는 한 두 스푼만 넣을게요. 근데 수스푼 넣으면은 사실 이거 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단맛을 내고 싶으면은 삼청당을 좀 약간 넣겠습니다. 이건 콩도 맛있게 익었고요, 호박도 눌러졌거든요. 밀가루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뚜껑을 덮고 불을 조금 낮춰서 밀가루를 익혀주겠습니다. 이제 서로 엉켜가지고 범벅이 되는 겁니다. 호박 범벅은 호박죽하고 좀 다르게 좀 보기에도 좀 빡빡해 보이죠. 죽처럼 물렁해 보이진 않죠. 이거는
밀가루 수제비에 그 쫀득쫀득한 게 씹히는 맛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이제 익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덮어서 조금만 놔둘게요. 흠이 들면서 밀가루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없이 살던 시절이 돼서 다들 밀가루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밀가루가 싫다, 찹쌀가루로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요, 자, 이거는 찹쌀가루, 이거 습식입니다. 방앗간에서 빻은 거거든요.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술술 뿌려놔요. 제가 이제 곧 두 가지 다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평상시엔 두 가지 하실 필요 없고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찹쌀가루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만 놔두면 이제 찹쌀이요 촉촉한 게 익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덮어줍니다. 안 그러면 밑에 불을 아주 낮춰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밑에 호박 범벅이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섞어주면 찹쌀이 이렇게 덩어리져 갖고 수제비가 돼 있거든요. 뚜껑을 다시 한 번만 더 덮어주고 이제 3분만 더 놔두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익혔거든요. 불을 끄고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찹쌀죽이랑 조금 다른 게 범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약간 조금 뻑뻑한 느낌의 범벅. 자, 이제 호박 범벅이 다 됐습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삼성당이든 설탕이든요, 소금과의 아주 조화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간이 딱 맞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전통적인 호박범벅이 완성되었습니다.